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깔끔하게 입기 좋으면서 가격대도 괜찮은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해서 준비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드로우핏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고 제가 드로우핏의 제품들로 좀 다양한 코디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셋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셋업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아이템이 하면서 뭔가 깔끔하게 입어야 될 때 셋업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토너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토너톤 코디를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가을겨울에 토너톤 코디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옷 좀 잘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코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가을겨울 정말 잘 매치하고 있는 코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셋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색감이 진한 브라운 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컬러에는 어떤 이너를 같이 매치하는 게 좀 토너톤 코디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입은 이 이너같이 색감을 한층 더 밝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신은 신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 이제 안에 이너랑 같이 딱 맞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코디가 토너톤 코디인데 여기다가 뭐 하얀색 티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무난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토너톤 코디를 활용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팬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벨티드로 디자인 되어 있고 이쪽 보시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투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벨티드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면서 벨트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점 저는 그 점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레더 자켓인데 가을하면 이런 레더 자켓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블랙 컬러의 레더 자켓은 다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진한 브라운 컬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크 레더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얼 레더보다는 가격대는 좀 저렴하지만 리얼 레더를 구매하기 좀 부담스럽다던가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근데 블랙 컬러만 리얼 레더로 사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브라운 컬러까지 다 리얼 레더로 사게 되면은 뭐 가죽 자켓 사는 데만 막 돈백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블랙 컬러가 아닌 다른 컬러의 이런 레더 자켓들은 뭐 리얼도 물론 좋겠지만 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를 연출하기에는 저는 이런 좀 페이크 소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상에서 보거나 이제 사진 같은 걸로 봤을 땐 솔직히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실제로 보고 좀 만져봤을 때 아무래도 리얼 레더보단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거면 리얼을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리얼 레더는 아니지만 가격대가 충분히 저렴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넥 부분 위쪽만 잠가서 연출하는 게 저는 좀 더 좀 제 스타일이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랫부분에 있는 단추는 잠그지 않고 열어줘서 좀 답답한 느낌을 주지가 않고 윗부분에 좀 잠가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더 자켓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데님에 부츠를 같이 연출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만한 코디가 없긴 하죠. 섹시한 느낌도 줄 수 있으면서 코디가 전체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코디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페이크 레더의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페이크 레더다 보니까 굉장히 옷이 가볍다. 다음 코디는 제가 드로우핏 룩북을 보고 너무 멋지고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싶은 코디가 있어서 제가 싹 다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서 입어봤는데 평소 제 코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올 화이트 톤으로 입어주고 자켓이라던가 아우터도 로어 포인트를 주는 거 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디가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번 코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 바로 이 자켓인데 자켓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감이고 이게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켓이잖아요. 요것도 예쁜데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요 제품보다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끈한 소재의 좀 가죽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이거는 진짜 리얼 레더 같은 느낌이 너무 들고 뭐 컬러도 그렇고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영상에서도 제대로 담길진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감도 그렇고 이게 진짜 리얼 레더처럼 표현도 너무 잘해놓고 색감이라던가 막 다 마음에 들어서 저는 솔직히 저거보다 이게 한 두 배, 세 배 정도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좀 둘 다 괜찮아 보이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 저의 베스트 픽은 바로 이 코디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안에 입은 이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약간 무크넥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좀 긴 팔 쭈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원단도 상당히 부드럽고 입었을 때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입었을 때 목이 막 거슬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캐치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드롭핏에서 나온 건데, 제가 요거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핏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투턱도 그렇고 딱 봤을 때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 핏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이 팬츠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밴딩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 허리 사이즈에 상관없이 좀 편하게 벨트 없이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저의 베스트 원피 코디가 바로 요거다. 방금 그 코디에 또 정말 잘 어울리는 가디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네이비 컬러에는 화이트 조합만 한 게 없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단추 같은 경우에 이제 끝까지 잠가주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에 거는 하나 풀러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면서 밝은 느낌을 주고 싶은 분들은 네이비에 화이트 조합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핏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좀 예쁜 깔깔이? 예쁜 깔깔이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막 지그재그로 막 내려가 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여기 있는 이 줄들을 이렇게 당겨서 핏을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다던가, 밑에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밑단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이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템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이것도 좀 상당히 괜찮고 디자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 디자인. 아까 거는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나오는 스티치였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으로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이 있는데, 디테일 같은 면들은 아까 봤던 거랑 다 동일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2way 지퍼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근데 여기 있는 2way 지퍼들을 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똑딱이 단추들을 이렇게 위에만 활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조금 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코디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블랙 컬러 안쪽에 이런 차콜 컬러들을 같이 매치를 해서 스타일링 한번 해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코디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자켓들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지나치게 막 꾸민 듯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컬러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면은 막 되게 꾸민 느낌이 아닌데도 뭔가 되게 좀 센스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게 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온력도 어느 정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초겨울까지는 단품으로 입을 수가 있고, 한겨울에는 코트나 패딩 안에 레이어드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우터들 하나만 있으시면은 가을부터 초겨울, 뭐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